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이론적인 거를 가볼까 해요.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면서 엄마가 영어를 가르쳐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이야기. What to read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선, 우리가 whole language approach라는 것은 전체적인 언어로서 접근하는 것은 바로 phonics awareness와 함께 결합될 때 balanced literacy approach,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문학 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게 어떻게 갈지 우선 그 중에 what to read, how to read로 가는데요. 자, how to choose books부터 가볼게요. 다섯 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다섯 단계로 나눠서 한번 How to choose books를 선택해 봤는데요. 첫째 단계로는 picture books. 아이들은 그림을 보죠. 첫 단계로 그림이 중요한 책, 그림이 예쁜 책, 그런 책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소리 패턴도 있는 책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소리와 그림이 잘 매치되는 책으로 picture book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 단계로는 스토리북. 이제 그림에 집중도 두지만, 그 다음에는 기승전결. 이야기가 어느, 스토리가 있는 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승전결 있는 반복적인 문장을 해주는, 소리 패턴과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문장구문을 가지고 있는 책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스토리북, 픽처북 많이 읽어주신 다음에는 Reader's Book이죠. 바로 우리가 많이 아는 And I Can Read Books인가 뭐 그런 전집이라던가 Step into Reading 이런 책이 다 Reader's Book에 해당해요. 이거는 문학적 가치는 있지 않고 아이들이 뒤에 단계 나오는 Read by Yourself 혼자 읽기 위한 전 단계의 책들이에요.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이런 것은 왜 해요? 유창성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Reader's Books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재미있지요? 피처 부분만큼은 퀴처 부분만큼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죠? 잘 활용해 주시면 됐고, 4단계 말씀드렸던 Read by Yourself는 주로 예, 누구와 해요? 엄마와 꾸준히 딱 놓는 게 아니라 엄마와 꾸준히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병행해서 픽처북, 스토리북, 리더스북 다 같이 병행해서 어느 단계가 가면 픽처북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리더스북 안 읽는 거 아니고요. 스토리북 안 읽는 거 아닙니다. 다 함께 꾸준히 가면서 엄마랑 read by yourself 하는 거지요. Next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는 챕터북 단계로 가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인 독서로 가는 과정이죠. 예, 이런 순서를 거친다는 게, 예, 똑 이대로 안 해도, 예,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Next, what to read? 그럼 무엇을 읽을 것인가? 한번 가볼까요? 단계별로. 자, poetry. 바로 시적인 거, nursery rhyme, chant, song 다 이런 거 poetry에 넣어도 될것 같아요. folktale이 뭐지요? 예, 전래동화 우리 구전되어지는 전래동화들, fairytale 역시 예, 맞죠 그런 동화죠. 휴머까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좋겠고요. Next, children's classics가 있는데요, 뭐예요? Fables, 바로 이솝우화 같은 우화적인 거, 또 Adventure Stories, 모험 이야기, Gulliver's Travels 또는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 읽어주면 되고, Tom Sawyer's Adventure 이런 게 있네요. 그쵸? 좀긴 것들이지만 어쨌든 막상 떠오르는 게 그런 거네요. Next, Myth Legends, 바로 신화와 전설 이야기, 아이들이 재밌어 하죠. 조금 스토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요. 뭐, 토미 드 파울라 씨의 미스 얘기도 재밌어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예, 레전드 이야기. 그다음, 판타시 좋아하지요. 이런 거는, read yourself 해두면 좋겠네요. 혼자 읽을 때 읽으면 더 좋죠. Mysterious Series. 점점 고학년 가면 이런 걸더 좋아하지요.
그리고 next, science non-fiction. 바로, science fiction도 있고 non-fiction 다, 예, 좋은 얘기죠. 이런 거는 좀 스토리를 엄마가 읽어주기보다는 자기가 읽으면 더, read by yourself가 될때 읽으면 훨씬 낫겠죠? biography, 인물전, 위인전, 그리고 textbook은 바로 교과서 같은 거죠. 또 문제풀이 같은 거. informative magazines, 잡지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newspapers, 아, 우리들의 로망이네요. 이렇게 이 끝단계까지 갈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나요? 엄마와 함께 끝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단계 알아두시면 엄마가, 2단계 넘어서 팍 뛰어넘어도 되지요. 아이들이 역량이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예. 그리고 steps for children. 어떤 스텝을 거치나 한번 볼까요?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toddler. 바로 아장아장 걷는 게 toddler죠? total physical response. TPR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온몸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때 toddler에 시작하면 정말 한 두세 달이면 단어를 50단어 이상 엄마가 말해준 거다 익히고요. 알아듣게 되는데요. 그런 게 로망이 아니라 total physical response. 온몸으로 엄마가 반응해주고 온몸으로 놀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온몸으로 반응합니다. Exposed language input이 중요한 단계이지요. 그리고 preschooler로 나눌 수 있겠죠? 학교 가기 전에. Reading every day. 엄마가 읽어주고 자기가 스스로 읽기 연습하는 시기죠? Funny books가 제일 중요해요. 이전 단계에서는 정말로 재밌는 책이 아이들에게 흥미 관심사에 쏠린 재밌는 책. 그리고 phonics를 좀 해주는 시기이기도 하죠. phonics를 굳이 안 해줘도 되고 해주려면 해줘도 되는데요. 그거는 it's up to you, your family, you and your children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elementary 단계를 드디어 초등에 입학하네요. 점점 바빠지지요. 이제 엄마 마음도 바빠지고 해서 동화책이 밀리기 시작하기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make a timetable을 잘 정해서 이제 영어만 갈수 없고 또 수학도 기본적으로 가고 뭐 아이 학과 공부도 따라가야 되고 학원도 가고 바빠집니다. 그럴 때 shared reading. 이 shared reading이라는 건 아이와 엄마가 교감하면서 잘 가는 게주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kids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학년 같이 가네요. 아니면 중학생도 뭐 kids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게 중학교의 전 단계에 kids의 단계에서 guided reading. 뭐 이론적으로 뭐 그게 뭐냐? guided reading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엄마가 손 놓지 않고 포인트만 집어주는 겁니다. 예. 가리키기나 영어 할때 포인트만, 가이딩만 하는 거예요. 깊이 관여하지 말고. 이렇게 리드해 주는 거죠. 그런 정도.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표가 뭡니까? Independent reading입니다. 독립적 자기 혼자 읽는 거. 이렇게 가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고, 거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시나요? 예, 저는 이런 도움 단계를 많이, 이론적인 걸 아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방출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배운 내용들 다 방출하고 있는데요. 꼭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Daily Play English, Idioms from Head to Toe, 재밌고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그리고 이렇게 Special Theme까지, 이론적인 것까지 해드립니다. 구독해서 봐주세요. Bye!